네,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. 또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타벅스도 러시아에서 사업을 완전히 설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영업을 시작한 지 약 15년 만인데요. 러시아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들은 직영점이 아니라 라이선스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현지에 있는 130개 매장의 영업을 영구 종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 러시아의 매출 비중은 연간 매출의 1% 미만이어서 실적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. 한편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앞서 맥도날드를 포함해서 엑손모빌과 쉘, 르노 등 여러 서방 기업들의 탈러시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현재 버거킹도 러시아 사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. 또 이들 기업들의 실적에 미칠 영향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의 차량 호출 업체 디디 출생이 미국 증시에서 결국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어제 주주총회를 열고 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. 디디 출생은 앞서 작년 6월 중국 당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. 중국 정부는 디디 출생이 갖고 있는 막대한 운행 정보가 미국 정부로 흘러가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우려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. 그 과정에서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키고 중국 내 모든 앱 마켓에서 디디 출생의 앱을 내리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압박을 해왔습니다. 이로 인해 90% 이상이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. 하지만 디디 출싱은 홍콩 증시에 재상장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만약 이렇게 돼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모두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.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티그룹이 컴퓨터 업체 HP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노트북과 데스크탑 등 PC 수요가 단기 및 중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고요. 또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는 자국산 PC로 교체하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HP 판매의 8%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악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이에 따라 시티그룹은 목표 주가를 $40에서 $38로 하향 조정했는데요. 다만 그럼에도 간밤 주가는 시장 상승과 함께 1% 이상 오르면서 $35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PC 수요의 감소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된 기업들의 상황들 전반적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비앤비가 중국 내 주택 공유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이르면 오늘 중국 직원들에게 사업 철수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는 2016년 진출 후 6년 만이라고 합니다. 다만 해외로 나가는 중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에어비앤비는 중국에서 토종 업체들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당한 비용 부담과 함께 중국 운영난을 겪어왔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이 전체 매출 차지하는 비중이 1% 수준이라서 역시 이번 사업 철수가 실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번 결정이 실적에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의 전망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.